파스텔톤 바다와 하늘 그리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 풍경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다에 비치는 파스텔톤 하늘을 그립니다. 핀터레스트라는 곳에서 자료를 찾다가 이쁜 사진을 좀 발견했는데 그 사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은 노랑핑크 하늘색, 연보라색, 주황색들의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집니다. 사실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느낌을 잘 살리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될 겁니다. 먼저 깨끗한 물을 도화지에 조금 칠해주고 핑크색과 연보라색들을 잘 번지게 칠해줍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는 재미있고 파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매료가 됩니다. 하늘의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은 화창한 하늘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해가 가려진 구름은 묵직한 덩어리로 그 구름 사이에 빛을 살짝 내리쬐는 드라마틱한 풍경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구름과 하늘이 자연스럽게 번지거나 어우러지는 느낌을 잘 표현해 줘야 합니다. 물기가 말라서 자연스럽게 번지지 않으면 깨끗한 물침을 해서 종이와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다를 그려보죠. 지평선 밑으로 하늘색 바다가 구름과 태양이 반사되는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모래에 부딪혀서 생기는 바다 거품과 바다의 물결을 잘 관찰하세요. 물결에 비치는 해설을 묘사를 해줍니다. 바다는 정말 다양한 색깔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왠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서 항상 바다와 자연에 대한 그런 동경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는 자연들이 많이 한정적이죠. 바닷가나 산골에서 자라왔던 분들의 그런 정서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과의 정서랑은 또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예전에 바닷가에 놀러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에 누워서 한껏 여유를 맛보고 한가로이 지내던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은은한 느낌으로 비치는 햇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파스텔톤 바다의 물결을 묘사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의 분위기를 표현해 줍니다. 파스텔톤의 하늘과 바다는 은은한 색감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멀리 보이는 저런 바다의 잔 물결도 표현해주면 그림이 좀 더 풍성해 보이죠. 자연은 항상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해이죠. 올여름은 특히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제 여름도 끝났죠.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해가 저무는 바다 풍경을 보고
바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가요?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